the good vibes running through my mind. Nothing can stop me, I'm on a high. All the good vibes running through my mind. Feeling is 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즐거운 일요일 주말 시작하셨나요?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한 하루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4월 13일 화요일 날 정식 공개를 앞둔 스타리의 추가적인 소식인데요. 정식 출시를 얼마 남겨두지 않아서 그런지 공도에서 포착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15일 시승 행사까지 있다고 하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처음 볼 때보다 계속 보니 점점 눈에 끌리는 스타리아의 컬러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화이트 컬러의 스타리아인데요. 도로에서의 스타리아 옆에 K5가 이렇게 작게 느껴지는 것도 드물 것 같은데요. 깔끔하니 산뜻한 느낌을 주는 화이트 컬러의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이네요. 화이트 컬러는 원톤 바디의 투어러보다 라운지가 더 이쁜 건 사실이긴 합니다. 윈도우에 틴팅까지 들어가니 메쉬 타입의 그릴과 조화로 더욱더 멋진 것 같은데요. 전면에 방향 지시등이 점등된 모습이죠. 아웃사이드 미러 쪽에도 작은 턴 램프가 보입니다. 리어의 모습 역시 거대한 리어 윈도우 덕분에 덩치가 더욱더 커 보이는 것 같은데요. 리어 쪽에서 방향 지시등 위치가 선명하게 확인되어지네요. 크기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덩치에 비해 다소 왜소한 방향 지시등이죠. 스타리아의 라운지 모델의 실내인데요. 오픈형 클러스터 앞에 수납 공간 덮개가 보이죠. 어제 도도튜브 영상에서 기어봉이 적용된 투어러의 실내를 보여드리면서 수납 공간이 없어 보여서 못내 아쉬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또 이 사진을 보면 기어봉의 기역자 클러스터인 투어러 모델의 실내입니다. 그런데 덮개만 없다 뿐이지 앞에 수납 공간이 있기는 합니다. 움푹 들어간 모습이 보이죠. 간단한 핸드폰이나 지갑 등은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텐데요. 오히려 핸드폰의 경우에는 넣고 빼기가 라운지에 덮개가 있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투어러의 이 수납 공간은 클러스터와의 수납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급 정차시나 내리막길에서 클러스터와 부딪힐 수 있는 염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예 이런 공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기어봉의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운전석 시트 쪽에 살짝 팔걸이로 추정되는 모습이 보이죠? 이거 라운지 모델 시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투어러 모델인데 팔걸이가 보이네요. 이뿐만 아닌데요. 이 사진은 투어러의 9인승 실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투어러 모델에는 클러스터 앞 수납 공간에 덮개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기역자 모양의 클러스터 모습도 아니네요. 다시 말해 투어러에도 이 클러스터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 덮개가 있는 수납 공간이 생긴다는 뜻일까요? 궁금하긴 합니다. 투어러 2열의 공간감인데요. 정말 광활하죠? 웬만한 성인 남성이 앉아도 두 다리를 쭉 뻗을 수 있을 정도의 레그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열 시트를 왜 이리 붙여놨나요? 이건 사람을 3열에 안 태우겠다라는 것인데 트렁크 공간 사진을 보니 3열 시트에 레일이 남아있는 게 보이죠? 앞으로 최대한 밀었을 때 트렁크 공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정말 넓긴 넓은데요. 다만 이러면 3열에 사람이 앉을 수 없겠지만 앞서 본 2열이 워낙 광활하기에 조금 당겨 양보한다면 3열도 사람이 앉고 이런 트렁크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겠네요. 앞선 차량의 외관인 문라이트 블루 컬러인데요. 19인치 휠이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19인치 휠이 들어가는 익스테리어 옵션을 넣은 것 같습니다. 문라이트 블루가 밝은 곳에 보니 약간 애매한 느낌이 있는데요. 라운지 모델의 문라이트 블루의 모습인데요. 틴팅이 들어가고 광빨이 들어가니 고급스러움이 한 스푼 묻어납니다. 역시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 보이는데요. 이 사진은 라운지 9인승 모델의 모습이죠. 2열 시트가 회전한 모습입니다. 이런 시트 배열 모습이 너무 부러운데요. 가족 간 화목도가 더욱더 좋아질 것 같네요. 시트 사이 통로도 널찍하고 특히 헤드룸 공간은 하이 리무진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넉넉해 보입니다. 어린아이는 서 있을 정도의 높이감이죠. 공간도 정말 광활해 보이고요. 좀 더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요. 특히 2열 시트가 90도로 회전되기에 아빠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카시트 장착 시 너무 편안할 것 같습니다. 부러운 라운지 9인승 실내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1열 센터 콘솔 쪽에 푸른빛이 감도는 모습이 살짝 보이죠? 앰비언트 무드 등이 저기에 들어가나요? 확대한 근접 샷인데요. 정말 넓은 센터 콘솔이죠. 슬라이드, 덮개 역시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정말 푸른빛이 위쪽으로 라운딩 처리된 느낌입니다. 특히 이쪽에 스타리아 레터링이 들어가 있어 더욱더 멋스러운데요. 야간에 보면 이 글자가 더욱더 선명하게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스타리아의 스마트 키도 보이는데요. 차량의 앞뒤 화살표가 있기에 처음에는 원격 주차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양옆 슬라이딩 도어 개폐 버튼인 것 같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앞서 하이리무진 얘기를 했지만 스타리아도 하이리무진이 출시가 되죠. 고속도로에서 테스트 중인 스타리아 하이리무진의 모습인데요. 화이트 차량과 블랙 차량입니다. 일반 스타리아도 이 정도의 공간감인데 스타리아의 하이리무진은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이 사진은 스타리아의 크기를 다시 한번 가늠할 수 있는 아반떼 옆에 있는 모습인데요. 리어의 모습 크기 차이는 정말 압도적이네요. 라운지 전용 컬러인 올리비안 그레이 메탈릭 컬러 같습니다. 이 컬러도 이쁘긴 한데 많이들 선택하시는 컬러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끝으로 어제 스타리아의 생산 수량을 알려드리면서 LPG의 생산이 4월에는 없는 것이 의아스러웠는데요. 현재 LPG 생산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K8의 3.5 LPI 모델 역시 어떠한 문제로 재오픈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스타리아는 품질 문제가 아닌 가스통 관련 문제라는 제보도 있긴 한데요. 확실한 건 지금 상황에서는 스타리아의 LPG 모델은 다른 모델들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은 사실일 듯 합니다. 오늘은 스타리아의 13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최신 소식들을 종합해서 리뷰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소식도 확보되는 대로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드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드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My mind's racing fast, trying to find the red flags I'm used to. All these green lights, are they coming too soon? Caught between red and the green and you. I'm stuck in the blue. How I'm feeling, how do you have so much time? Been searching for a reason for why you'd love a chip design. Aren't you listening to me now? Screamed all my secrets, why don't you?